세상에 없던 반려견 교육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아이들의 말을 알아듣고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서 나와 아이가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2박 3일간의 특별한 시간. 이제 우리개연구소 아카데미에서 제대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아카데미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할인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려견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의지만 있을 뿐이죠. 진순이한테 예의 바른 성견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네. 예의 바르게 얘가 지금. 됐어, 이제. 조금만 더 풀어줘, 줄 풀어줘. 금진이 피할 수 있어요. 땡기지 마, 땡기지 마. 피할 수 있어야 돼. 진순이 으르렁 안 해. 괜찮아, 괜찮아요. 알아서 해요. 나요? 너무 땡기지 마요. 아, 예. 네. 당신이 줄 풀어줘. 완전히 풀어줘, 김진이는. 진이가 입을 입질해도 입이 안 닿아요, 금진이한테는. 아. 다른 개는 물리지만 얘는 안 물려요. 아. 스피드가 빨라서 괜찮아요. 아. 대박. 멋있다. 금진이 멋있어. 아니야? 알아챘어. 아. 이건 이제 게임 오버. 왜냐면, 아. 알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를. 기다려. 다시 데리고 가봐. 얘가 총각이 아니라서. 네. 더 빨리 알아요. 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금진이는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난폭하게 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줘보세요. 아. 줄 땡길 생각 하지 마. 금진이 알아서 해. 아. 진순이가 다른 개들 대하는 거랑 틀리잖아. 네, 그렇네요. 진순이 괜찮아. 꽃이잖아요. 아. 저게 제대로 된 순놈이에요. 아, 그렇구나. 꽃이잖아요. 아양걸잖아. 깽깽깽. 진순이도 관심 보이고. 이런 경험을 해야 제대로 그걸 하는 거예요. 저게 진순이가 사나운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 그걸 아시면 돼요. 네. 암놈들은 저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장차 순놈이 자기 새끼를 얼마나 관대하고 자상하게 돌봐줄지를 알 수 있는 척도예요, 저게. 저게 안 되면 새끼 물어 죽일 거 아니에요. 테스트 하는 거예요. 벌써 볼일 끝났어, 금진아. 아.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조금만 더 속아주면 안 될까? 아, 벌써 아는 거죠. 안 그래서 금진이가 딴 데 안 가요. 이제 진순이 꼬시지. 꼬셔서 이제. 잘 사겨놓고, 네. 집은 반기게 하고, 아. 서로 어울려 뛰어다니고 놀다 놀고, 그러다가 아. 이제 발정 오면 이제 부부가 되는 거지. 관심이 죽진 않았는데, 뭐 아직까지. 아리까리해, 금진아? 내가 봤을 때 제가 난자가 좀 남았어. 아, 그러면은 차라리 다행이지, 뭐. 그치? 아, 쟤는 뭐. 진순이도 봐봐요. 계속 시선 줬다가 뺐다 하잖아요.
제대로 자란 순놈들은 절대 암컷한테 무례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그건 숙회가 아니야. 그런 건 개취급도 하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그거 딱 주인들한테 물어보고 허락받고 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잖아요. 순서가 딱 그거죠. 넘어간다. 진승이 넘어간다 이제. 아우 뭐라 그래도 저런 남자면 쓸만한데 막 이러면서. 네, 멋있지 금진이. 우주 만났을 때 상황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딱 답이 나오죠. 진짜 차이가 확실하다. 네. 절대 무례하게 안 하잖아요. 에너지 보충하고 그러지. 저게 뭐냐면 진승이 마음을 떠보는 거예요. 아. 따라오는데. 네. 아. 이제 멀어였다가 네. 또 지들 수컷의 방식. 아 밀당의 고수네요. 밀당하는 거예요. 진승이 기다리잖아. 그렇다고 따라가지는 안 돼요. 쥐 잡고 있잖아. 있으니까. 원래는 다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서 진순이가 친구가 생기면 최고지. 아 맞아 맞아. 그럼 금진이랑 이제 오프로시로 뛰어다니면 최고지. 근데 콜이 안 된대잖아. 주인이 자격이 안 되면 애가 누릴 거 못 누려. 아 그렇네요. 근데 소장님께 중성화를 해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원래는 힘든데. 힘들어요? 내가 근데 금진이를 내가 믿는다니까. 아, 쟤는 다른 애들한테 다른 애 같을 때 지들한테 진짜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우리 애들은 까불어요. 뭐 패지 나한테 물어봐요. 패도 되냐고. 아. 여기도 물어봐요. 아. 패도 돼요 하고. 아 진짜요? 얘 봐봐요. 등털 하나도 안 쓰잖아. 네 등털 이제 하나도 안 썼어. 신기하다 너무. 이제 관심이 없어졌나 봐. 뭔가 파악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애들처럼 뭐 진순이 막대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 금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연구소 수놈들은 대부분 그래요. 아. 어이 잘한다, 우리. 금진이한테 할 일을 지금 너한테 하고 있다. 저기 발전난 안 켜드리려 수컷 꼬시는 행동인데. 네.